부자나 행복한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운이 찾아올 때에 그 운을 올라타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운을 쉽게 바꾸는 방법 다섯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데요. 운이란 좋은 행운도 있고 사악한 애운도 있습니다. 행운이 지속해서 이어지면 와, 그 사람은 뭘 잘했는지 운수 대통했네 라고 부러워하지만 애운이 계속되면 그 사람은 뭐가 잘못됐는지 재수가 운붙었네 생각하면서 만나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운이 열리고 복이 들어오면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고 운이 꼬이고 마가 끼면 주변에 사람이 등을 돌리고 떠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제 구독자님들은 항상 좋은 행운이 파도처럼 밀려오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은 구독도 눌러주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운만 만나는 것은 아니지요. 내 생각과는 달리 하는 일마다 마가 끼어 안 풀릴 때가 분명히 있는데요. 이처럼 운이 안 풀릴 때에 그 운을 쉽게 바꾸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운이 좋아진다는 긍정적인 마음은 정말로 좋은 운을 불러들이기에 충분합니다. 매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또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나요?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면서 좋은 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뭘 해도 안 돼. 글렀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나쁜 애군에 붙들려서 일어나질 못하고 눌러앉아 있기 마련입니다. 행운은 스스로 운이 좋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둘째는 베풀면서 사는 것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좋게 생각하고 베풀면 뭐가 달라질까요? 바로 얼굴세. 이걸 관상에서는 찰색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얼굴색의 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베풀면서 생기는 에너지는 항상 좋은 행복한 얼굴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좋은 얼굴을 보고 아무개 엄마는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얼굴색이 왜 그렇게 빛이나? 천사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베푸는 사람에게 덕이 쌓이면서 좋은 운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빨 좋은 사람들은요, 얼굴색이 달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베풀면서 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저도 베풀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베푼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베푸는 것은 넉넉해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도 부족한 시간과 내가 쓰기도 부족한 돈을 투자해서 베풀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베풀다가도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렇게 도와주었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가까운 친구나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늘 나는 나누어주는 사람이면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넉넉해서 나눠주는 줄 알고 그 순간 말 한마디로 응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바로 잊어버립니다. 베풀어주는 사람은 쓰고 싶은 거 쓰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오랫동안 모아서 그것으로 베풀어주는 것이거든요. 베푼다는 것은 내가 생색을 내기 위함은 아니지만 그럴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찌하겠어요. 세 번째는 말을 예쁘게 해야 좋은 복이 들어옵니다. 말을 예쁘게 해야 한다고 상냥하게 부드럽게만 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짓말이나 상처를 주는 말은 운을 좋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운을 비비 꼬이게 만듭니다. 새치의 혀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재앙을 부르는 것이 바로 이 혀입니다.
특히 입을 잘못 놀려서 화를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애선인들은 새치의 혀를 잘 놀려야 화를 면한다고 충고를 해왔습니다. 정치인이고 경제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운을 추락시키고 망조를 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새치의 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좋은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만 하고 있고 그걸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운이 좋아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마음먹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기느냐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실천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의 오래된 습관입니다. 오래된 습관이 하루아침에 쉽게 바뀔 리가 없는 거지요. 하지만 좋은 운의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실천을 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좋은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비록 쉽지는 않지만 실천에 옮기는 것이 운을 바꾸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운은 맹목적으로 쫓는 자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운을 쫓으려 하지 말고 운이 나를 쫓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평소에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을 실천에 옮기면 운은 저절로 찾아오는 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인내심과 평정심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운으로 쉽게 바꾸어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즉 시작과 마감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인생 어느 순간에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지, 어느 순간에 밟지 않고 미끄러져 내려가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운을 감당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런 시기가 아니다 싶을 때는 조금 더 인내하다가 운이 찾아올 때에 그 운을 바로 올라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운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는 실망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한 박자 쉬었다가 때를 잡아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 다섯 가지만 실천에 옮겨도 여러분들의 상당 부분의 개운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날마다 큰 복을 부르는 나날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